안녕하세요. 해운동TV 한동 기용입니다. 네, 오늘은 또 좋은 제안이 이렇게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변화하는 날씨에 맞춰서 얇아진 옷들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브랜드죠 오늘? 오늘은 이제 이스트쿠스트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픽 티셔츠, 그다음에 좀 서머 제품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는 좀 트렌드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 맞춰나가는 브랜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도 굉장히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스트쿠스트만의 강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해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아마 영상 릴리즈 할 때는 무인사에서 쇼케이스도 같이 열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벤트나 할인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희 밑에 더보기 링크 들어가셔서 많이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찍는 제품 중에서도 아직 발매가 안 됐고 샘플만 나온 제품인데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소개하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저희가 먼저 미리 입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발빠르게 네. 여름 제품들을 구입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여자 착장도 준비를 했어요. 많은 기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렛츠 용동. 얘네 왜 뭐 오늘 제대로 코디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찍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름에 받쳐 입는 티셔츠를 좀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도화지스럽게 입고 나왔다 생각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좀 선선해서 그렇지 진짜 좀만 더워지면 이제 계속 입에서 이런 소리 아 진짜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쿨링 티셔츠죠. 맞아. 그러니까 겨울에는 히트텍이 있다면 네. 여름에는 이렇게 쿨링 티셔츠들을 요즘 굉장히 좀 기능성으로 많이 찾는데 이번 이스트쿠스트에서 좀 미는 제품이 바로 이 쿨링 티셔츠라고 합니다. 네. 가격도 괜찮아요. 소팩에 49,000원. 네, 정가 기준으로 49,000원이고 뭐 쇼케이스 하면 조금 더 다운이 되겠죠. 맞습니다. 사이즈도 4가지. 저는 이제 X라지 사이즈를 입었고 네, 저는 라지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즈는 스몰, 미중, 라지, X라지 있어요. 뭐 그런 SP 브랜드보다 이 쿨링 티셔츠가 좋은 점이 뭐야? 기능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원단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뭐 쿨링이 더 효과가 좋다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좋다 나쁘다는 없겠지만 저는 좀 그래도 브랜드만의 가진 강점은 뭐가 같냐면 이렇게 로고가 들어온 거. 그러니까 단품으로 입어도 절대 이 옷이 쿨링 티셔츠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단품으로 활용하기가 좋다라는 게 되게 이 제품만의 메리트인 것 같고 굉장히 가볍고 네. 착용감이 좋습니다. 약간 살에 닿았을 때 되게 부들부들하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려고 하죠. 맞습니다. 네. 참여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스트쿠스트 인스타그램 팔로우 먼저 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스트쿠스트의 룩북을 둘러보시면 룩북 이번에 컨셉이랑 제품들 네. 굉장히 좀 이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스트쿠스트의 룩북을 한번 쭉 둘러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정해 주신 다음에 감상평까지 저희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10분 네. 추첨을 해서 이 제품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제품을 드리는 거냐면 네. 투팩으로 패킹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투팩 티셔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뭐 이렇게 이만 입고는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네. 착장으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번 시즌을 파헤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렛츠 용동. 네, 한번 첫 번째 착장을 입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좀 이제 제대로 중점적으로 좀 소개해드릴 포인트는 그래픽. 하고 컬러감. 맞아요. 그래서 이스트쿠스트의 시그니처 그래픽들을 담은 옷들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름에 뭐 반팔 셔츠, 반팔 티 외에는 사실 카테고리 자체도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더 다양성을 느끼려면 어떻게 단조로운 티셔츠들을 다양하게 입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아까 처음에 저희가 보여드린 쿨링 티셔츠는 레이어드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스트쿠스트의 제품들로만 입었을 때는 레이어드는 좀 힘들고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첫 번째 착장 네. 같은 경우는 이스트쿠스트를 보실 때 눈여겨봐야 할 점은 웃음. 그 웃음의 U자 라인이 이스트쿠스트의 U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시그니처로 들어가 있고 스마일 라인 같은 게 약간 네. 그래피티, 라카치를 한 듯한 느낌으로 좀 스트릿한 감성을 좀 더했다. 네. 요거도 컬러가 4개까지 나왔고 요거는 컬러가 8개. 8개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동님이 입으신 거는 플라워가 이렇게 4개. Y2K가 느낌이 좀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의 좀 보색 계열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피티, 그 라카치 같은 경우에도 티셔츠마다 좀 다르게 맞습니다. 컬러 배색을 했다.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데님 팬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커팅 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밑단에 절개가 진짜 가위로 자르고 이제 실밤을 오래를 풀어서 이런 데님 라인의 느낌을 더 살려준 제품인데 우선 워싱감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그 이렇게 옆에 포켓 라인도 그렇고 뒤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수 너무 좋다 이거. 어. 되게 두껍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페인터진의 매력이 좀 있어요. 이런 핸드포켓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망치거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이 브랜드만의 해석인 것 같아. 지금 모자 같은 경우 제가 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가 진짜 좀 신기해. 여기에 스트랩이 없이 이렇게 아웃도어 튜닝으로 다 섞어놓은 느낌이야. 맞아요. 아웃도어나 캐주얼, 스트릿.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풀어낸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는 립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고 물론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 12만 원대에 나왔는데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으로 좀 영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한 20대 초중반 분들이 대학생분들이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죠. 맞아.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어떻게 입으셨죠, 기영 씨? 저는 요 핫핑크 셋업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그래서 여름에 저는 이제 뭐 코튼이 좀 지겹다면 이 테디 소재로 한번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핑크로도 나왔다. 네. 이건 좀 근데 세긴 하죠. 근데 이거 여성분들 좋아하실 분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아니면 남자가 그냥 좀 완전 하얗고 마르신 분들이 멋있겠다. 그냥 입어도 약간 좀 멋있으니까 핑크 색깔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좋은 점이 테디 소재가 사람을 고급스럽게 보여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약간 고급스럽게 보이는 그런 약간 소재의 느낌이 있다라는 네. 거. 그다음에 이 컬러는 이거는 8가지인데 화이트, 베이지, 블랙, 그 다음 멜란지 그레이, 그 다음에 네이비, 그 다음에 하늘색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올리브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입맛대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기영 씨 모자도 괜찮은데 어디 거죠? 네, 모자도 이스쿠스트 립스타 캠프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로고가 좀 묻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낮고 챙이 조금 길게 뽑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착장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존 좀 소개하던 착장과는 다르죠. 컬러감이 좀 화려하고 스트릿한 느낌이 존재합니다. 네. 다음 착장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렛츠 용동. 네, 네, 두 번째 착장 입고 왔습니다. 산뜻하고 여름이 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한번 기영 씨 착장부터 먼저 소개를 한번 해봐 주시면. 네. 이것도 예쁘다. 그리고 이거 뒤에 보시면 이거는 아까 그 자수 마음에 들었던 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러가 핑크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핑크 컬러를 많이 했다는 건 여성분들 타겟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네. 원단감이 단단하고 너무 얇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라지 사이즈까지 있어가지고 라지 사이즈로 입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티셔츠 하나로 포인트 주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레트로한 느낌이 다시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뭐 옛날에 타이다이 티셔츠 저희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인기였단 말이죠. 네. 또 다시 나타났어. 그때 또 옷을 버리신 분들은 좀 후회하고 있을 거야. 맞아요. 모자도 굉장히 예쁘네요. 기용이랑 저랑 똑같은 나일론 캡인데 이 컬러 참 매력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이런 그레이의 레드 포인트도 굉장히 좋고 개인적으로 모자는 좀 저는 추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바지는 제가 입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뭐 Y2K 패션에 빼놓을 수 없는 바지거든. 그렇죠. 요즘에는 약간 스포츠 베이스의 캐주얼 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스쿠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랑 위에 그 나시, 농구 나시까지 같이 셋업으로 나왔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장감도 트렌드한 무릎 밑에 살짝 오는 기장감이라서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일단은 메시라서 그렇게 하시면은 텐션감이 굉장히 좋아. 아 이거 내가 보여드린 게 네. 화이트라서 비출 수도 있는데 속바지가 있습니다. 절대 속옷이 비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티셔츠 네. 컬러 확실하죠. 네. 그래서 썬더베어 그래가지고 여기 번개가 들어있죠. 썬더가 네. 들어있고 썬더 포인트. 저는 그린보다는 멜란지 그레이나 블랙 색상이 좀 좋아 보인다. 왜 그린을 입으셨죠? 그린이 이 스포티한 느낌과 굉장히 잘 어울렸어. 특히나 여기 주황색 있는 거와 이 그린 매치가 저는 좀 좋아해가지고 도색 매치. 네. 그럼 다음 착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피디님 한번. 네. 여성 의류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진짜 예쁜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저희 피디님이 또 여자분이셔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출연해주시니까 박수. 그래서 우선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용동TV PD입니다. 이름은 네. 혹시 없나요? 이름은 은은이입니다. 가명으로 안 하시고 왜. 은은이로 하고 싶다잖아요. 오글거리게 가명으로 말씀하시죠. 저희 셋 다 동갑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편하게 하고 있고 우선은 이거 티셔츠 네. 무슨 사이즈 입으셨죠? 저는 S 사이즈 입고요. 스몰 사이즈? 어떤 어떤 거 같아? 좀 편해? 스몰 사이즈인데도 평소 입는 오버핏 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시원하고 부들부들합니다. 원피스는 스트링 미디 드레스 블랙 네. 컬러 착용했고요. 네. 여기도 긴 거. 네. 너무 몰래. 여기 이게 디테일 있다고. 옆에 이렇게 조여주는 스트링 디테일이랑 밑에 약간 조거 팬츠 느낌 나는 디테일이 있어서 편하고 좋습니다.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158입니다. 근데 이게 끈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고무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장으로 줄인 다음에 입을 수 있어서 키가 작은 저도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그 저희 하이드아웃 티셔츠 한번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입고 왔습니다. 우선은 아까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치마에 이런 나일론 소재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좀 뭔가 불편하지 않나? 근데 원래는 이런 나일론 소재의 원피스나 치마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 이제 이런 나일론 팬츠가 유행하면서 원피스나 스커트도 이렇게 나일론 소재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입으면 편해서 면 소재 원피스를 오히려 못 입겠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주 입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요 하이드아웃 레그런 티셔츠 같은 경우는 요 그래픽이 후드티로 에센셜하게 많이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 그래픽을 그대로 티셔츠에 옮겨서 이번에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여성분들 어깨 넓어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드롭 숄더 느낌이 확실히 더 잘 나는 것 같고 크롭 버전으로도 아예 여성용으로도 나왔다고 합니다. 오, 이거 귀엽다. 네. 개인적으로 괜찮게 입었고 네. 아까 이 컬러 말고도 이렇게 네이비가 있는데 저는 이 컬러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진짜 Y2K 컬러감? 그리고 이제 스커트를 저희가 이제 안에 입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아까 소개해준 대로 이렇게 스트링이 여기도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슴 부분인가요? 웨이스트를 이렇게 딱 잡아줄 때 네네. 아 이거 그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 근데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원피스를 보면서 가격이 왜 있겠나 싶었더니 요청이 많이 들어가네. 그죠. 이게 한 판이 거의 원단 한 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한마디 한마디. 네. 편집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주세요. 네. 네, 가세요. 네. 영동. 네, 네, 세 번째 착장 입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바디가 좋은 게 바다 있는데 놀러 가면 이거 입고 들어가거든요. 아 마르기도 빨리 마르고. 네,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 위에는 이제 유로고 티셔츠를 좀 입어봤습니다. 이게 완전 기본이 되는 완전 디자인인데 블랙 화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본이 되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로고와 동시에 타이포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저 모자라인이 다 마음에 드는데 좀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패턴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컬러감도 너무 좋아서 좀 아웃도어적인 느낌으로 같이 착용해준다면 확실히 스타일에서 좀 포인트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는 Not a Thunderbear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Thunderbear. 아까 썬더베어 입으셨잖아요. 네. 그거를 약간 좀 픽셀적으로 좀 표현한 귀여워. 네. 귀엽다. 바지 같은 경우는 완전 나일론 소재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쉬 바지가 좋지만 메쉬 바지 너무 좀 추리닝 같은 느낌? 나일론은 추리닝과 후리함과 캐주얼과 스포츠함의 가운데 오케이 캐포츠라고 합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캐포츠한 네. 느낌이고 로고를 좀 변형을 해서 넣었는데 나 이거 나 좋아. 조금 불꽃 모양. 그리고 네. 이 파이핑 라인이 개인적으로 좀 더 그 다리를 길어 보이는 느낌까지 연출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름이 진짜 잘 안 가는 소재예요. 가볍게 진짜 러닝 쇼츠를 입기 좋을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룩에서 막 너 진짜 꾸며 입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데일리하고 되게 편안하고 집 앞에 나가는 느낌인데 좀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손이 좀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옷들. 바더 컬러는 네. 이것도 있는데 저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그냥 남성분들은 베이지 치노랑 입어도 진짜 예뻐하니 그레이 컬러가 Not Thunderbear 티셔츠 맞습니다. 주먹 그리고 밑에 지금 입은 러닝 쇼츠 같은 경우는 블랙도 있습니다. 네. 나일론 소재는 좀 꺼끌거리기 때문에 안에 메쉬 소재도 있어서 단품으로 입어도 그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입으면서 느꼈다는 거는 약간 이스트쿤스트 브랜드를 입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만큼 아이덴티티가 옷에 좀 담겨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트렌디함을 좀 많이 보여주고 따라가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샀던 제품들이 내년에까지 유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 굉장히 트렌드한 부분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구입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냥 오늘 이 저희의 바이브가 좋았다 싶으신 분들은 상의나 바지 한번 스타일링해서 구매하셔가지고 입고 다녀보시는 거 너무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아까 말씀해드린 것처럼 많이 참여해주시고 4월 12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그 무신사 쇼케이스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여름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입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